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남입니다. 커피 메뉴의 어원과 역사가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제 채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서론 없이 커피 메뉴 두 번째 이야기, 베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버리지의 제일 첫 번째, 라떼류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카페 메뉴에서 자주 보이는 초코라떼, 그린티 라떼, 고구마 라떼, 뭐 이런 뭐뭐뭐 라떼 이런 거는 당연히 우유가 들어간 음료입니다. 보통 라떼라고 그러면 커피가 들어가시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카페에서 커피 메뉴 중에 바닐라 라떼, 시나몬 라떼, 민트 라떼 이런 메뉴가 종종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원래 정식 명칭은 바닐라 카페 라떼 이런 식으로 카페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자, 다음은 에이드입니다. 유럽에서 에이드는 과즙에 탄산수나 탄산 음료가 들어간 것을 뜻하고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즙에 물을 넣은 것을 에이드라고 부르고요. 과즙에 탄산수나 탄산 음료가 들어간 것은 스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에이드라고 그런다면 과즙 플러스 탄산수나 탄산 음료를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카페가 사실 과즙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통 퓨레가 들어간다거나 소스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과일청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번에는 얼음을 갈아 먹는 음료인 스무디, 쉐이크, 슬러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무디는 옛날에 신선한 과일을 얼려서 갈아서 만든 음료였습니다. 원래 전통 방식의 스무디는 우유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얼려서 만든 음료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겨 마셨던 음료입니다. 현대에 와서 지금은 우유도 넣고 과일 대신에 퓨레나 소스, 청을 넣고 만듭니다. 자, 쉐이크는 스무디가 생긴 이후에 생긴 음료인데요. 처음에는 스무디에 우유를 넣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쉐이크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우유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야 쉐이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코 쉐이크가 있다 그러면 초코 소스가 들어가고요. 초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고, 얼음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를 이제 갈아서 만드는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러시는 무엇일까요? 슬러시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굉장히 많이 마셔본 음료입니다. 슬러시는 과일 주스나 탄산 음료를 살짝 얼려서 마시는 음료인데요. 혹시 슬러시 기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계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게 살짝 얼린 주스를 계속해서 갈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꽝꽝 얼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에는 프라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라페는 프랑스어로 재빨리 차갑게 만들다, 얼음을 이용해 재빨리 식히다 이런 뜻인데요. 전통적인 프라페는 원래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고 같이 간 것입니다. 원래 단맛이 살짝 빠져 있어요. 단맛으로 먹는 음료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곱게 갈지 않고 얼음 조각들이 씹히게끔 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대에 와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원래는 커피가 들어간 음료만이 프라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닐라 프라페라든지 그린티 프라페라든지 굳이 커피를 들어가지 않아도 프라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에스프레소 대신 커피 파우더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페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프라푸치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프라푸치노는 스타벅스에게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페에서 만약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바로 이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괜히 신고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프라페 음료에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을 추가해서 넣고 갈게 되면 그 위에 거품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카푸치노의 거품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프라페와 카푸치노의 합성어인 프라푸치노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 음료의 이름은 스타벅스에게 특허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카페 메뉴를 전부 다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카페에서 주문하실 때 어렵지 않게 주문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메뉴를 짜시고 계획하시기에도 참 유용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데이트하실 때에도 상대방이 음료 주문을 못한다. 그러면 좀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